저 얼음 뭔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쵸? 얼음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지금? 다크앤라이트, 저번 시간에는 소소하게 레벨업 하면서 새로운 몬스터들을 보러 갔었죠. 이번에도 새로운 구역에 레벨업을 하면서 갈까 합니다. 아, 드디어 하나 고치네. 좋아, 풀템. 제발. 제발! 이건 아니잖아. 아,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씨. 아! 와, 레전드. 어떻게 이거? 꺼내줘! 자살해야 되나? 와, 어떡하지? 아, 미친 게임. 아, 말도 안 돼. 아, 내구도 단것 봐. 아, 사실 이거 내구도 채우려고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노가다를 했는데 너무 너무 억울하네요. 이쪽 길이 새로운 길인가? 저기 유적지가 보이고 이번엔 유적지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오, 씨! 아, 이거 오늘 분량 나올라나? 도와주세요. 야, 진짜 세다 경비는. 분량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뭐잘 나오긴 하네요. 아까 그 길로 가면은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잘 숨어서 가면 갈수 있을라나? 그렇게 가도 되는 건가? 붉은 산님인데 그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가 유적지니까 이쪽이죠. 이쪽 길로 가보는 게 뭐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어렵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곰도 못 이기는데 곰도 잔뜩 깔려 있습니다. 괜히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낙사는 안 하겠죠. 체력이 높아서 지금 꽤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아씨, 제발. 아! 아! 이제 안 쫓아오죠?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다. 아, 이걸로 오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무슨 소굴이라는데? 그래도 경비님 계십니다. 경비님이 제일 믿을 만해. 다른 거다 제쳐두고. 경비님을 믿고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엄청 강력한 붉은 산님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뛰어내렸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기도 한번 올라갔다 갈 필요 없겠죠? 그냥 이리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나가는 길이 있죠. 어디를 가야 되려나? 일단 올라가야겠죠? 경비랑 가까운 데로 가겠습니다. 여차 한번 뛰어내려서 경비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동굴로 가네요. 아, 이러면은 계획을 수정해서 밑을 보고 가는 게 낫겠죠? 절로 가면 뭔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볼거다 보고 가겠습니다. 다크 악마 광석? 이게 뭘까요? 아이고. 흑염석. 암흑마법이 올랐습니다. 아, 불안한데 뭔가 좋아 보이는 거 주는 거 보니까 그만큼 강한 녀석들이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철광석까지 있어요? 여기는 절대 아니죠?
뭔가 이상한데 왔 놓은 것 같은데 저쪽으로 나가는 것 같죠? 저 석상 같은 거 있네요. 일단 여기서 좀 잡고 레벨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치 배율을 제가 40배로 올려놨습니다. 80레벨짜리 멧돼지 내구도 아까우니까 석궁 안 쓰고 자린고비 메타로 잡아줍니다. 근데 사슴들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안전한 데 같은데 의외로 롱온도 있고. 여기 뭐죠? 여기 그냥 시작하는 데인가? 잠깐만. 에이, 설마 새로운 동네겠지? 그냥 시작하는 데 같은데? 그럼 그 동굴로 가는 게 맞나 보죠? 아, 괜히 왔네요. 동굴로 왔습니다. 춥다네요? 동굴이 아니구나. 여기, 동굴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곳이네요. 뭐 길이네요, 길.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네요. 뭐 자원도 별로 없고. 몬스터는 하나도 없고요. 아, 좀 어두운데? 가다가 보스 같은 거 나오진 않겠지? 아, 제발. 오, 뭐야! 아, 말이 씨가 된다더니. 못 이길 것 같은데? 와, 저 어떡하죠? 감도 안 잡히는데, 비성공이면 좋겠는데, 저 뾰족뾰족한 소를 보니까 절대 그럴 것 같진 않고. 조용히 앉아서 지나가 볼까? 괜히 모험을 하진 않겠습니다. 가까이 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길이 막혔어. 눈도 하나밖에 없어. 오, 나쁜 놈들이었어! 엄청 느리다. 번역도 안돼 있어. 뭐죠? 왜 뭐랑 싸우는데요? 뭐하니? 잠깐만. 차차차차차차. 불빛이 있습니다. 불빛이. 그만 쫓아와. 지금 저 불을 기준으로 세 갈래 길인데 제가 온 길이랑 검이 있는 길 그리고 그냥 길이 있는데. 그냥 길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이거 뭐죠? 은광맥이라 그랬죠? 은이 있네? 기념으로 좀 해갈까? 미스릴이 나오는구나! 와, 은이라며. 미스릴 다 캐갈까? 아, 무게가 안 되겠다. 나무요괴 영지? 아니, 참, 나무요괴 영지요, 갑자기? 저번에 마무리한 데거든요. 다른 공간의 나무요괴 영지겠죠? 그분들 계십니다. 그, 뭐죠? 얼음 괴물들. 그리고 여기 미스릴이 엄청 많네요. 파괴의 골짜기. 영지라 그러지 않았나, 방금? 파괴의 골짜기, 나를 파괴해버리겠다, 뭐 그런 의미인가? 이게 쌈났다. 저 거미랑 싸우나? 뭐야 왜 이래? 거미랑 골렘이랑 싸우나 보네. 일단은 그러면은 뭐 쟤는 나한테 덤빌 거리는 아닌 것 같고 거미를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거미가 이겼어? 어? 뭔가 이상한데 이거? 강하다 강하다. 바꿔 바꿔 바꿔. 비싼 활로 바꿔. 원거리 공격? 강합니다. 40레벨인데 이 정도야? 거리가 안 됐는지 다른 녀석은 안 도와줬네요.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썸네일감이죠? 뭐, 가진 건 없네. 나오는 것도 그냥 고기고.
철광맥 있고. 와, 여기 진짜 살기 좋은 데네, 근데? 오! 저기로 갈수 있구나! 아,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야. 저 얼음 뭔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쵸. 얼음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지금? 에이. 얼음 거인? 잠깐만, 너무 세잖아. 바꿔. 너무 빠른데? 나보다 빨라, 나보다 빨라, 나보다 빨라! 야야야, 그거 왜 껴? 여기 끼는 건 오바잖아. 아, 진짜. 체력이 엄청난데 70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 좀 제한이 있니, 거리에? 거리에 제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못 이기는데? 튼튼해서 못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아, 너무 빠르다. 와, 골렘이랑 차원이 달라. 그만 알아. 얘기했어, 나 얘기했어. 나 물속이야. 올수 있어? 올수 있어? 올수 있는 것 같은데, 물속으로? 아, 나 물에선 잘안 보인다. 아, 왜 이래? 아, 올수 있는 것 같은데? 물을 잘 와리가리해서 원거리 잡아보자. 화살 맞아 죽는 얼음고 얼마나 비참해. 누가 봐도 화살보다 튼튼해 보이는데. 됐다! 와! 얼음거인 카드 멋지네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죠? 얼음거인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줍니다. 얼음의 원소 같은 거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캐봐야겠네요. 아이고, 화면 왜 이래. 얼음 나오네. 얼음 나오면 뭐 하냐. 아씨! 좋은 거 없어? 물의 원소 핵심 나온다. 와, 이런 걸 주는구나. 제가 물의 원소 핵심이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이런 괴물을 죽여 준단 말이야? 오, 깜짝아! 씨. 뭐야, 얘. 진짜 놀랐어, 나. 뭐야. 나 화살 하나 만들어 가려고 그랬는데. 와, 너 엄청 튼튼하다. 되게 잔인하다, 뭔가, 근데. 또 있어? 여기 거미가 살던 데라서, 시간 끌면 거미 생길 것 같아서 내 시간을 먹어. 진정해. 이렇게 많이 꽂혀야 된단 말인가. 활이랑 화살을 잔뜩 만들어놔야겠네요. 아, 근데 저 얼음거인은 나보다 빨라서 무시하고는 못 지나가겠다. 또 나무여기 요용지라고 뜨네요. 요용지. 얘도 그거죠? 얘도 거인이죠? 딱 보기에. 어느 시점으로 가면 덤빌 것 같은데. 주시를 좀잘 해야겠네. 쟤도 그거고. 나가다, 나가. 그쵸? 나가는, 그거 우리 편이었죠? 맞는다. 아, 물건 파는 NPC를 때리고 있는 거구나. 와, 세긴 진짜 세다. 속도도 꽤 빠른데. 이게 뭘까요? 아, 신전이래요. 저기, 누구시죠? 술 그레이브. 아, 그레이브 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가까이 찍고 싶은데, 이 거미가 귀찮게 하네. 그레이브 양, 거래 좀 일단 볼까? 강력한 생명수, 소환석,
텔레포트 헤드라신전. 얻기만 하면 많이 준다는데, 이거는 3,000개짜리니까 못 얻겠지. 이게 제일 얻기 쉬울 것 같은데. 도마뱀을 본 적이 없네요, 저는 근데. 이건 뭐야? 나가, 쟤는 되게 신났네요? 잡았다. 얘네가 뭔가 좀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아이고. 안 되는데? 상호작용이? 오오, 여깄다, 된다. 뭐 받치는 건가 보다. 뭘 받치라고, 근데. 고기라도 받칠까? 활성화. 무시무시한 거 들고 있는데? NPC들이 설명이 없네요. 4단? 다 고장났어. 바보 됐어, 바보. 얼리 액세스 게임이라서 완성이 안된것 같죠? 너무. 아니면 완성이 돼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나무 위키에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할 방도가 없네요, 제가. 뭐 받친다거나 그럼 될것 같긴 한데. 뭐잘 봤습니다. 여기는 이 신전이 있는 것 같고요. 아크로 치면 아마 신전에서 뭔가 하면 저기 열리면서 보스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보스를 이동하던가 여기서. 얼음 거인이나 건들고 갈까? 52. 32. 얘네는 레벨이 더 낮아서 안 덤비는 건가? 주제 파악을 하고? 아, 근데 저런 식으로 내가 뭐 해결을 못하면 봐도 좀 재미가 없는데? 얼음 골렘을 한번 상대해볼 필요 없겠지, 뭐. 어, 저기 건물이 있네? 아, 이럼 가봐야지. 아, 여기는 또 문이 잠겨있네. 정면으로 들어가서 가면 되겠죠? 어, 여기도 문이 이렇게 돼 있네. 못 들어가는 건가?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 될거 아닌가? 어? 어? 뭐야? 막아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 뭔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죠? 딱그 늑대 인간들 있던데 느낌 나는데? 근데 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는 거인들은 못 들어오겠다, 이거는. 그쵸? 내 사이즈나 거민 들어오고. 상호작용 안 되고. 마치 미완성 된 스카이림 모드 하는 기분인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와. 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 이거. 아, 실망인데? 다른 맵을 해야 되나? 아래가 보이는데, 저거는 아마 그 광석이겠죠. 빛나는 광석 때문에 빛나는 것 같고. 저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 어떻게 가지? 내려가면은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잠깐만. 저거 맞아? 어떻게 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내려가면은? 아, 안 되는데. 뭐,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될 리가 없지. 내려가는 게 길인가, 그럼? 길이 안 올라가진데, 여기서는? 아, 눈앞에 두고 못 가는 거야? 낑기면 자살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나대지 않겠습니다. 게임 참 무섭기 때문에.
얼떨결에 저기로 갔네? 아, 떨어져도 되겠지? 안 죽겠지? 체력? 아, 물속이었어. 나 물이라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물속이었습니다. 물이 엄청 맑다. 와산 안 되는데 온것 같은데? 밤이기도 하고 슬슬. 놀랍게도 여기는 풀이 있습니다. 깜짝아, 씨, 뭐해. 거친 철창? 와, 내 검이랑 동급이야. 대박. 와, 스켈레톤이 잡을만한 녀석이었군요. 오, 창 나왔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방패는 안 주니? 방패를 내가 못 끼네? 창을 쓰면서? 아니, 창을 한 손으로 쥐는데 방패가 안 껴져. 뭐야? 아, 참 이상한 게임이야. 그럼 이제 방패가 한 손에 없으면은 강타가 되죠. 껌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껌이! 껌이! 껌이 한 방! 너도 덤벼, 이씨. 어, 겁나 세! 아, 좋은 무기네요. 개구리가 짱 많다. 개구리 그냥 산 동네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몬스터를 몸으로 겪어야 돼, 내가? 어, 갑자기 밀려서 깜짝 놀랐네, 아. 아, 참나, 이거. 와, 60레벨. 뭐야, 이씨. 새로운 퀘스트, 한 집의 가장, 자동적으로 오픈되었습니다. 공업 마스터, 업적. 오, 60레벨 되면서 뭔가 생깁니다. 아, 역시 안 되네. 60레벨이 만렙이네요. 야, 무려, 철 50개가 들어가는 무기. 윤곽노 두 개가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어, 데미지 75. 야, 강합니다. 지금까지 좀 가장 강하죠? 어, 야. 얼라이언스 팔라딘 같은데. 어, 속도 굉장히 느립니다. 너무 역겨워요. 그럼 양손 모션 좀 볼까요? 빼라고요. 어, 우. 렉 걸립니다. 때린 다음에. 아, 선 딜레이가 엄청나네. 어, 후 딜레이가 엄청나네. 때리고, 다행히 누르고 있어도, 한참 동안 멈춰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식물 같은 건안 캐지겠죠, 아마? 그러면, 창처럼 내구도 유지도 좋고. 아, 그렇게 좋은진 모르겠네. 데미지는 1.5배긴 한데. 다음 무기는, 아, 다음 무기가 철창이야? 와, 뭐야. 아, 스켈레톤이 진짜 좋은 무기 주는 거였네. 아, 조금 써볼까요? 엔트한테 한번 써봐야겠다. 엔트. 데미지 179. 어, 겁나 쎄. 근데 공격이 뭔가 판정이 좀 구린가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크나이트 2번 맵은 끝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른 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